러너님 소식 들으신? 러너님 소식 들었냐고요? 뭐 있었어요? 팔돌 깎으신. 팔돌을 깎으셨다고? 됐다. 러너님 닉네임이 뭐였지? 러니키. 981이야 심지어? 요철스면 18될 수 뻔네. 이건 산악회로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네요. 70만원으로 깎은 돌이랍니다. 와 되게 싸게 가셨네 그럼 진짜. 너너님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. 오늘부터 얌얌님 복귀한다는데 복귀하자마자 97돌 깎으면 한님은 미음 접거나 돌 깎을 때까지 앉아있걸. 아니 얌님도 오셔? 대로아의 시대가 왔다. 어떡하냐 이거. 7시인데 대기열 4600명 걸렸어. 어쩔 거야 진짜. 대기열 안 돌려.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. 볼리 형은 메이플 복귀할 생각 없어? 죄송한데 진짜 처먹고 싶으세요? 아 곧 세금인데 대기열 실화냐. 다들 메이플 찍목 좀 하러 가봐. 가서 라라 좀 키우고 오세요. 200씩 찍고 와. 근데 죄송한데 유행 탄다고 해서 꼭 안 하셔도 돼요. 아니 팔로우 해놓은 스트리머들 카테고리 다 로아야. 미쳐부러. 아니 로아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. 대기열 줄어드는 거 맞아 이거? 로또 당첨돼놓고 아무것도 그냥 뭐 없고 그냥 전화해서 로또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. 정선 혹시 그러면 정규흡수 돌격대장 돌 필요해? 아니 대훈아 그 돌 거래 안 됐잖아. 아 맞다 거래 안 됐나. 지금 매김이 나? 나 미안 나 몰랐어. 미안해서 그걸 붙여. 아니 미안. 그렇게 로아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것도 모르고. 정선아 사랑하게 됐어. 선생님이 돌 깎는다고 찾으십니다. 양누님께서 지금 저를 찾으신. 돌림님, 돌림님이 저번에 저한테 말 실수하셔서 언제든지 불러만 달라. 이 자리를 빌었자. 무릎 한번 꿇어도 되겠습니다. 저한테 잠들이라고 하셨잖아요, 맞죠? 저 자면서도 항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진짜 자다가도 사죄를 드리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. 제가 진짜. 아유 뭐 과거니까. 제가 이거 돌을 깎아야 되는데 비아키스까지 가는 계정을 만들 거거든요. 선생님이 저한테 77돌 정도만 깎으면 된다라고 하셨어요. 너무 쉽습니다 진짜. 제가 돌로 갚아드리겠습니다. 딱 3개이거든요 3번이기에 제가 응애라서. 갈까요 그러면? 전문의 한번? 한번 더 가겠습니다 전문의. 각성 한번 누르겠습니다. 전문의 다시 2번 눌러주십시오. 좋습니다. 오. 공감 한번 누르겠습니다.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. 겨우 디버프 네. 한 칸 누른 겁니다. 전문의 한번 다시. 좀 빼기. 각성 2번 누르겠습니다. 좀 빼기. 아니 왜 아직 기회가 남았잖아요. 전문의 한번 더 누르겠습니다. 전문의 한번 더. 각성 한번 누르겠습니다. 원래 이래요?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좋습니다. 그러면 전문의를 한번 두 번 누르겠습니다. 공감에 한 번. 각성 한번 눌러주십시오. 공감 한 번. 공감 한 번 더. 전문의 한 번. 네? 전문의? 네, 전문의. 좋습니다. 공감 한 번. 아니, 진짜. 공감 두 번 눌러주십시오. 전문의 한 번 더. 여기서 각성 한번 누르겠습니다. 전문의 한번. 여기에서 55%를 공감에다 던지겠습니다. 각성 한번. 아주 좋았어. 좋네요. 각성 한번. 지금까지 55%가 다 붙었어요. 확률상 지금은 터질 때가 됐습니다. 공감 한번 가겠습니다. 제가 아무리 소프트치라도 공감 이거를 돌로만 채워서 가면 차세게 가는 거 아닙니까? 그 이 친구는 놔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. 77돌 역배충 대머리. 그러면은 97돌 감수성을 잠깐 내려놓겠습니다. 전문의 두 번. 전문의 한 번 더. 각성 두 번. 전문의 한 번 더. 좀 빼기. 선생님 저 이거 지금까지 모은 페이지 팔아서 참 세게 돌립니다. 이 정도면 모아오지 말라고 매기는 것 같은데. 죄송하지만 전문의 두 번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각성 한 번. 아! 전문의 한 번. 공감 한 번 누르겠습니다. 전문의 한 번. 아주 좋았어. 좋습니다 선생님. 아. 86도 괜찮습니다. 86도 아, 안 나오네요. 아! 이거는 공감 가야죠. 전문의 가겠습니다. 저희 길마가 큰 죄를 저질렀군요. 돌값입니다. 죄송합니다. 오살대를 미워하지 말아세요. 어 연예인이시네. 커피 트럭도 오고. 저희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각성 두 번.
공감 한 번. 뚝배기. 각성 한 번. 공감 한 번. 뚝배기. 아, 각성 두 번 눌러 주십시오. 각성 한 번 더. 뚝배기. 전문의 한 번. 공감 한 번. 뚝배기. 지금 55%가 한번 터질 때가 됐는데. 그러면 저희 95도를 한번 노려볼까요? 우와. 공감 한 번. 각성 가시죠. 아. 느낌 좋았습니다, 지금 그래도. 각성 두 번 가시죠. 반감에 한 번. 아니, 억까하네. 반감 45%까지 올려주시면. 한 번만 더 두 번. 뚝배기. 아, 이 돈은 좀 어지럽네. 제안 하나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? 여보세요?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, 아, 영훈아. 그러면은 아, 잘 부탁할게. 전 이만. 아니, 뭐야, 이게. 갑자기. 아니 이거 정말 안돼 이거 도망가 이거 도망가자 노돌리님이 6개를 부셔버리셨어요. 그러면 지금 돌이 몇 개가 있으십니까? 한 개요. 아니 한 개를 저한테 지금 토스를 했어요 지금. 오늘 느낌부터 한번 맛보시겠어요? 아 네네 뭐 한번 달달한 돌로 가보겠습니다. 아니 이건 억간데? 사실 이제 여정도 돌이면은 처음부터 깎았으면 깎았는데 동규 형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. 아 근데 이거 진짜 개억까라니까 돌이 지금. 아 얘 얘는 안 될 놈이었네요. 다음 거. 아, 지금 많이 아프네. 왜 이렇게 아프죠 이 친구는? 아 그래도 좀 아까우니까 한번 살려볼까요? 이건 진짜 전문의가 필요한데. 저 돌은 뭔가 악마가 소환될 것 같아. 666이 될 것 같아. 전문의 한 번. 와 이걸 붙인다고? 반감 한 번. 야 뭐야? 이거 안에 왜 이래? 역배로 다 터지면 어떡해 저게? 이게 97돌 오너의 돌감 수성. 원하던 플랜이긴 한데. 조금 더 어떤 돌 쓰고 싶으세요? 일단 이 돌은 아니에요. 그러면 제 느낌대로 한번 해볼게요. 전문의 한 번, 전문의 두 번, 각성 한 번, 각성 한 번 더, 전문의 한 번, 공감 두 번, 오! 전문의 한 번, 전문의 한 번 더, 각성 두 번, 각성 한 번 더. 과감해. 좋아. 각성 한 번 더, 공감 두 번, 공감 한 번 더, 전문의 한 번, 전문의 한 번 더. 10. 각성 한 번 더, 각성 한 번 더. 붙여야 돼. 아니 근데 양띠님 느낌 있으신데요? 이거 제가 돌 초심자들을 많이 봐온 건 아닌데 깎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. 이것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. 전문의 세 번. 오! 오 졸라가 감해. 반감 두 번. 전문의 한 번. 반감. 오? 각성 두 번. 전문의 한 번. 전문의 한 번 더. 각성 두 번. 오! 아니 이런 판단을. 반감 두 번. 반감 한 번 더. 각성 한 번 누르고요. 반감 두 번 누르고요. 그 다음에 발 달릴게요. 쭈빼기 쭈빼기. 아! 근데 붙을만 했다 이거는. 제가 이 파프니카에 있는 게 문제일까요? 저는 약간 풍수지리설론자로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개인적으로 파프니카와 로헨델을 믿지 않습니다. 일단 이 도배된 거부터가 좀 강해 보이네요. 아 심지어 여러분들이 같은 종족이시네. 먹었냐니? 대머리들이 뭔가를 집중하면은 굉장히 전문가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전문의 두 번 받겠습니다. 이제 붙을 때 됐어요. 좋습니다. 우와. 전문의 한 번 더 가죠. 공감 가죠. 정배 한 번 가죠. 정배. 전문의 한 번 더. 좋습니다. 어. 각성에다가 박으면 터져요. 빅데이터. 이건 공감. 제 빅데이터는 지금 각성에다가 한번 터뜨리고 전문의로 가는 게 맞거든요. 저는 느낌이 전문의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전문의. 전문의로 가죠. 뚝배기. 아이씨. 아 괜찮아. 저희 7을 갈 거니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7을 갈 거면 이게 맞아. 좋습니다. 무리하게 여기서 7을 띄우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55% 확률을 각성에다 박아주죠. 그 다음에 여기서 공감 한 번. 각성 한 번 더. 아 이 45% 전문의에 박아주십시오. 좋습니다. 각성 한 번. 뚝배기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전문의 마무리. 그렇지. 확실히 치를 띄우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. 여기서 이제 55% 확률 각성에 박아주십시오. 45% 공감. 좋습니다. 한 번 더 위로. 각성 한 번 더. 하, 여기서 이제 됐는데 이제 각성 한 번 더. 아. 이거 진짜 골 때리네 이거. 어떻게 해야 되지? 저는 확률을 끌어올리고 싶네요. 그러면은 공감 던져보죠. 여기서 이제 선택이거든요. 붙으면 45, 안 붙으면 65. 내가 봤을 때는 공감에다가 던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맞지? 그렇지. 65를 각성. 그렇지. 자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떻게 됐든 한 번의 기회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공감을 눌러버려서 마무리 각성으로 이 친구를 쓸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어떨까. 좋습니다. 한번 가보죠. 뚝배기. 아! 25%에도 붙는 거 봤어요. 괜찮아요. 저는 공감에 두 번을 받고 그 다음에 각성을 바꿔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수고했다. 왜냐? 컨텐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판단했단 말이야.
두 분 친구 추가 보내겠습니다.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재밌었습니다. 저는 766돌로 일단은 살다가 766돌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이만 돌 깎으러. 뭐라고? 더 깎아? 오늘 돌파고대 명운이야. 뭘 또 깎아? 참을 수가 없어. 진짜 돌 하나로 몇 개의 유튜브가 나오는 거야? 키키키.